안녕하세요. 저는 뷰와 티스토리를 담당하고 있는 고준성이라고 합니다. 그 올해 이번 순서는 이제 올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순서인데요. 저는 간단하게 그냥 저희가 붙잡고 있는 화두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인정 님께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저희는 크게 그러니까 티스토리라는 서비스를 놓고 한 세 가지 정도 화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첫째는 밥값이에요. 밥값. 첫째는 밥값.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 블로그를 제 직업으로 삼은 게 이제 한 5년쯤 됐거든요. 근데 보니까 블로그가 처음 이제 그 막 활성화되고 대중화되고 티스토리가 2006년에 나왔을 때 그때쯤 되니까 이제 블로거분들이 담뱃값을 보시더라고요. 광고나 이런 걸 가지고. 그러다가 이제 좀 몇 년 지나니까 이제 또 술값을 보는 블로그들이 나왔습니다. 근데 궁극적으로 저는 그 블로그로 우리가 밥값을 벌 수 있는 그런 좀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. 제가 지금 30대 끝물인데 그 30대 안에 그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.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. 그래서 올해 이제 그런 이제 밥값을 버는 그런 이제 좀 뭐랄까 기초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장담은 못하겠어요. 장담 못하겠는데 좀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있고요.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열심히 광고를 만들고 있어요.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CPC 어려움을 안 쓰고 싶은데 CPC 광고 기반으로 그 수익을 쉐어하는데 좀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다른 방법의 접근이 올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거는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. 그래서 올해 아마 그 첫 선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그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가 얼마나 자세요?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가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160만 원인데요. 예, 그래서 모든 블로거는 아니겠지만 예, 좀 이제 그런 좀 이렇게 안정적인 좀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정도까지 가면 될 것 같아요. 모든 블로거는 아닙니다. 그게 이제 그 저희 첫 번째 화두고요.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블로거분들이 가장 또 목마른 게 독자죠. 두 번째는 더 많은 독자가 저희 화두입니다. 물론 그 티스토리가 지금 주간 방문자가 800만 명이에요. 그러니까 적지 않거든요.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티스토리에서 블로거분들이 많은 독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래서 더 노력을 할 거고요. 올해 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뷰와 티스토리가 만났어요. 여태까지는 다른 팀이었는데 이제 한 팀에서 만났거든요. 그래서 뷰와 더 이렇게 강하게 연동이 되면서 더 많은 독자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검색까지 이게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더 많은 독자들을 만나고 또 내 블로그의 독자가 누군지도 알고 직접 그리고 그 독자들을 관리도 할 수 있는 좀 그런 이제 기반들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 티스토리의 이제 영원한 화두는 뭐냐? 리딩입니다. 리딩. 예, 리딩. 블로그를 리딩하자. 예. 그러니까 가장 앞서가는 블로그가 되자라는 게 티스토리가 이제 처음 저희가 다음에서 처음으로 포털에서 설치형 블로그 서비스를 가져와서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화두이고 다른 블로그 서비스에서는 볼 수 없는 지금 이제 뭐 타블로이드나 이런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게 그런 이제 리딩 블로그로서 항상 열심히 노력을 하자라는 게 저희 세 번째 화두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참 앞서가는 블로거 분들이신 것 같은데 앞서가는 블로거의 블로그 티스토리가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